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자 부동산 전문가 김수영입니다. 오늘 제가 둘루스 그 85번 엑시 107번 거기에 둘루스 하이웨이 그 중심에 있는 맥대니얼 파크에 나와 있어요. 맥대니얼 파크. 제가 이제 조지아에서 지금 근 23년, 24년째 살고 있는데 공원들이나 집이나 그 미국의 역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맥대니얼 파크이 지금 좀 날씨 추운 날 제가 아침에 나왔는데 평일날 주말에는 그 한국의 무슨 양재동 그 양재 수풀공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한국 분들 굉장히 많이 여기서 산책도 많이 하시고 운동하시고 둘루스에 정말 중요한 데거든요. 여기가 미국 정부가 특히 이제 조지아 주가 1805년에서 1833년 사이에 체로키 인디언과 머스코기 인디언들한테서 뺏은 땅을 1805년부터 1833년 사이에 그 세 번에 걸친 토지 복권 그 추첨 제도로 이 땅을 갖다가 백인 그 정착민들한테 재분배를 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그 인디언들과 싸움에 참가를 했었던 사람들이 아니면은 이 토지 그 추첨권 자체를 주지를 않았어요. 1812년과 1813년 사이에 미국하고 영국하고 전쟁을 했어요. 크릭 전쟁이라고. 왜냐면은 그때 이제 인디언들 땅을 막 뺏어대면서 미국이 너무 그 아메리카 그 대륙을 땅을 확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이제 영국에서 그거를 제지를 하면서 반대를 하면서 인디언들 편을 들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1812년하고 1813년 사이에 그 크릭 전쟁 거기에 참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나 인디언들하고 싸움에서 참가하지 않았던 사람들한테는 이 토지 추첨 그 권리 자체를 주지를 않았어요. 그게 굉장히 좀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사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미국의 그 애국주의, 패트리올리즘이라는 거, 미국한테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그 개념 자체가 미국 사람들이 워낙 훌륭해서라기보다는 전쟁에 참가하지 않아서 토지를 재분배 받을 수 있는 그 기회 자체가 박탈이 되고 불이익을 당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모든 그 미국 전쟁에는 열심히 미국 사람들이 참가를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토지 분배를 강압적으로 인디언들한테서 뺏은 땅을 결국은 조지아 정부에서 애플린 카운티, 귀네 카운티, 헤버샴 카운티, 홀 카운티, 웨이번 카운티 이런 데다가 이제 재분배를 했어요. 1859년에 맥대니얼 가문에서 그 당시에 그 450불에 사요. 125에이커 땅을. 어마어마한 125에이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큰 거냐면은 국제 축구장 80개 정도 크기가 되는 정도 사이즈거든요. 그러고 나서 맥대니얼 가문에서 여기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모든 거를 다 여기서 3대, 4대에 걸쳐서 살다가 1999년, 불과 얼마 안 돼요. 제가 미국 온 지가 지금 97년도였으니까 저 미국 오고 난 다음에 불과 한 24, 5년 전 그때 귀네 카운티에다가 팔아요. 그래서 이제 귀네 카운티가 여기를 더 많이 주민들이 누리게끔 이제 그 독박도 만들고 애들 놀이터도 만들고 놀이터랑 독박 개장된 거는 불과 한 2, 3년 전이에요.
그래서 그 카운티 주민들의 아주 명소가 됐죠. 명소가 됐고 104번 엑시트 그 H마켓 뒤쪽으로 그 정문이 있고요. 제가 들어온 데는 사실은 후문이에요. 107번 둘루스 하이웨이 중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연합장로교회 바로 건너편 쪽으로 여기 후문이 있어요. 그 1870년도에 그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흑인들한테도 흑인 남자들한테 이제 투표권을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여자들한테는 투표권과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여자들한테 투표권을 주기 시작한 건데 이제 1차, 2차 세계대전 지나고 나서 남자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없어지니까 여자들한테 투표권을 준 거고 그러면서 여자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나라 경제 이바지를 하다 보니까 여자들한테 그 이후에 투표권이 생긴 거고 근데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미국 시민으로서 투표권을 행사를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옛날 2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인디언들한테서 뺏은 땅에 그 땅에 땅을 뺐는데 도움이 줬었던 사람들한테 땅을 재분배를 하고 그 재분배한 거를 또 돈 많은 사람들이 사서 이렇게 가문이 뭐 최근 99년까지 먹고 살면서 결국은 그 찬탈한 땅에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희생을 통해서 이제 법을 바꾸고 이렇게 된 거를 우리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동산 하는 사람으로서 맨날 이렇게 집 팔고 이런 집만 보여드릴 게 아니라 조지아 구석구석 어떤 것들이 있고 조지아 주민들이 누리는 삶이 어떤지 앞으로도 우리 강아지랑 같이 갈 수도 있고요. 얘는 유기견이에요. 한국에서 제가 5년 전에 데리고 온 유기견인데 우리 강아지가 저를 조금 더 나은 사람을 만드는 게 말 못하는 짐승에 대해서 제가 좀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이 강아지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도 조지아 구석구석을 집도 당연히 알려드리고 그래야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지아 이사 오셔서 사시는 동안 좀 알고 즐기시고 그리고 더 알면서 누리는 모르고 그냥 즐기시는 것보다 알고 누리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추운데 우리 강아지하고 나와봤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미국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춥지만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또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